세퓨 버나비 마운틴 곤돌라. 버나비 마운틴 정상에 위치한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과 산 밑을 잇는 신축 곤돌라의 세 가지 경로 안이 확정돼주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청회에 들어갔습니다. 2년 전 버나비 시의회로부터 설치에 대한 원칙상의 승인을 얻은 이후 처음 이뤄진 구체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 트랜스링크는 일명 버나비 마운틴 곤돌라 신축 계획안을 세 가지 경로로 압축하고 9월 1일부터 한 달간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생, 교직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선호도를 묻는 온라인 공청회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 세 개 경로 중 두 개는 스카이트레인 프로덕션 웨이 유니버시티 시작해 직선 코스와 우회 코스로 나뉘고 나머지 하나는 메이플 시티 웨이 역에서 시작해 버나비 마운틴의 서쪽 사면을 타고 오르는 코스입니다. 그 종착점은 모든 경로에서 동일하게 현재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내 위치한 버스 종점 인근이 될 예정입니다. 트랜스링크 측은 경로에 따라 공사 비용, 주행 시간 및 소음, 사생활 침해 등 인근에 미칠 영향 등이 각각 달라 공청회에서 주이용자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확정안을 결정하는 데 반영할 방침입니다. 트랜스링크 자료에 따르면 신축 비용이 경로에 따라 1억 9,700만 달러에서 2억 5,500만 달러까지 되며 운행 비용은 한 해 410만 달러에서 530만 달러까지 차등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트랜스링크는 지난 2018년 지구온난화 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버나비 마운틴을 오르내리는 디젤버스를 곤돌라로 대체하는 방안을 버나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원론상에서 이 안을 승인했습니다.